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레드크로우 리인포스먼츠, 레드크로우 중간에 중간 업데이트죠. 이번에는 타창카를 해봤으니까 몽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탄 퓨즈 블리츠에 관해서 방패에 대한 업데이트가 생겼는데, 폭발물을 그러니까 전면방으로 맞았을 시에 그만큼의 데미지를 반감, 그러니까 덜 받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탄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버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맨 바틀렛 대학입니다. 테러리스트 클래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몽탄. 제가 리볼버는 잘 못하는 관계로 캠퍼스 공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틀렛 대학도 이번에 새로 나온 맵이죠. 제5조에 있는 가스, 노란색 가스가 찬 맵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바틀렛 대학 맵으로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도 해주는 것도. 근데 뭐 솔직히 하면 이벤트성 거의 비슷하긴 해서. 왜 22명이야 근데? 너무 많은데? 혼자서 잡기에는? 혼자서 잡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살짝 좀 불안하네요. 폭발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데미지 진짜 안 받는다. 우와, 데미지가 11 깎이는데요. 11? 데미지가 11 깎이는데요. 11? 대박인데? 어? 아, 이거는 뒤로 맞아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다 숨겨놓네. 이렇게 뒤로 하면 죽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실패로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실패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 되게 무서워요. 그래도 확실히 몸이 기억하다 보니까 튀고 막 저걸 부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공토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정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섭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잡지 말고 걔도 한번 맞아볼게요. 그 누구냐? 아, 여기가 아니구나. 맵이 너무 힘들다. 자폭병도 한번 맞아볼게요. 자폭하는 병도.
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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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구나. 내렸을 때 맞았구나. 와,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몽탄 너무 센 거 아닌가? 몽탄. 와, 저 끄트머리 맞았다고? 너무한데. 우와, 진짜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우와. 근데 물론 저렇게 C4가 많은 곳에 돌진을 하면은 죽겠지만, 근데 일단 자폭병을 맨몸 상대로, 아, 맨몸은 아니더라도 방패를 다 펼친 상태에서 안 죽었어요. 원래는 다 죽었는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정문해 볼게요. 와, 진짜 상향인데 이거는. 아, 근데 진짜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진짜 무섭긴 무섭다. 74, 90에서 74면은 16 데미지. 이번에도 16 데미지인지 한번 봅시다. 74에서 48이면은 못 가겠다.
바퀴 돌고 온 것 같네요. 어? 아, 뒤에 있었구나. 대박이다. 맵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야? 대박인데?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몽타는 정말로 상향 먹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에. 네,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C4가 어디에 있을지는 잘 개념이 안 와요. 일단 벽에 붙이면은 그것만 어떻게 좀 한다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몽타는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이제는 뭐 랭크에서도 몽타는 할 만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굳이 꼭 폭파 모드가 아니더라도, 폭파 모드가 아니더라도, 네, 엔젤이나 점령이나 점령 때에는 정말 강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 C4를 다 뺐다는 생각하에, 그러니까 다 뺐다는 한정하에 점령해서 구석탱이에 있으면은 상대방은 아예 공격을 못 하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몽타는.